뭐야, 경계 쓰는 거야? 오브르. 자, 오늘은요, 미어캣을 보러 왔는데, 미어캣 같은 경우에는 앙골라 남서부부터 남아메리카까지 널리 서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거의 수명은 10년 이상이고, 수십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땅을 파고 애니메이션의 티몬과 품바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는 캐릭터이기도 했는데요. 친구들은 보통 곤충을 많이 찾아서 사냥을 해서 먹는데요. 덩갈이나 타란툴라까지도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친구들에게 전갈을 먹이려고 제가 왔습니다.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템스터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평소에 미어캣한테 전갈을 네. 많이 먹여보셨나요? 네, 몇 번 먹어봤는데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요. 비싸가지고 먹이기가 좀 어렵... 그렇죠. 네, 영양간식을 주기 위해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제가 준비한 거는 보통 식용곤충 이거 밀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귀뚜라미 준비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조그만 극동 전갈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템스터님은 보통 뭐 먹이셨어요? 극동 전갈. 저희가 아시아나도 먹여봤는데요. 네네네. 아, 없어져요. 아, 진짜 없어져요? 우리 미어캣에게 한번 영양간식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 친구는 육식을 했던 친구인데, 와, 이게 딱 움직임 자체가 다르다. 사료 먹는 미어캣이랑 육식을 하는 미어캣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진짜 별의별 거 다 먹었대요. 자, 1차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밀엄을 한번 줘볼게요. 밀엄은 아마 진짜 잘 먹을걸요? 야, 여기 있다. 여기 먹을 거 여기 있어. 야, 옳지. 야, 밀엄은 너무 잘 먹네. 귀뚜라미를 한번 줘볼게요. 야, 알아서 줄게. 자, 여기 귀뚜라미 여기 있어. 어휴, 야, 진짜 잘 먹는다. 야, 잘 먹네.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는 아니지롱. 자, 세 번째는 극동전갈인데요. 얘가 지금 달라고 밑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참고로 미어캣은 독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해요. 와, 그냥 바로 먹네. 아, 야, 거기 너가 날렸는데, 저기 뒤로. 자, 보시면은 여기 극동전갈이 한 방에 제압이 됐어요. 어? 네, 지금 찌개 하나 먹고,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야, 괜찮아, 먹어도 돼. 응? 안 먹는데? 지금 새로운 친구 온 친구가 동시가 훨씬 크네요. 네, 먹으려고 막 지금 달려드는 중입니다. 응? 오. 안 먹네. 이번에는 굉장히 큰 전갈인데 보통 전갈이 맛이 없나? 그래서 안 먹나 싶기도 해요. 텐선이 원래 잘 먹던 아이들이죠? 바로 입질이 왔는데? 오야, 잠깐만. 자, 여기다 꿀게요. 바로 사냥해서 먹는다. 우와. 와, 야생성이 살아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죠.
와, 근데 본능적으로 꼬리를 손으로 잡네요, 그냥. 그냥 꼬리를 붙잡고 찌개를 물어버리네. 와, 급뚝 전갈은 안 먹었는데 지금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은 아삭아삭아삭아삭 씹어서 먹는 모습입니다. 와, 급동전갈은 맛이 없나봐요. 확실히 살이 많고 큰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을 잘 먹습니다. 맛있니? 왜냐면 이런게 진짜 얘들한테는 좋은 간식이거든요. 확실한 거는 한 마리가 욕심이 많아서인지 혼자서 먹으려고 합니다. 암컷이라서 그냥. 아, 임신했나보다. 와, 근데 얘네들은 진짜 확실히 잘 먹는데 독의 내성이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오소리 같은 경우에도 독의 내성이 있어서 독사를 잡아먹다가 잠들었다가 독에 취해서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잖아요. 미어캣도 약간 그런 쪽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신기한 자연에서 볼 법한 그런 광경을 오늘 구경을 했네요. 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좋은 구경 시켜주시고 이제 미어캣을 보여주신 우리 텐서님에게도 감사의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에 전갈 데리고 올게요.